전자제품을 분해하고 조립하길 좋아했던 청소년들에게 흥미진진한 놀이터이자 전자제품의 메카였습니다. 지금은 과연 그 명맥을 어떻게 이어가고 계신 걸까요? 야, 아니 수리 전문? 수리하신다고? 예전엔 동네마다 전파상이 흔했지만 요즘도 수리 전문점이 있네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, 예. 아니 뭐 하세요 지금? 아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네. 아 어떤 거 수리하시는 거예요?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아. 다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니 사실 요새는 저 전자제품 회사에서 네. AS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 그쪽에 맡기는데. 3, 4년 이상 된 것들은 부품들이 단종이 돼가지고 아. AS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게. 예예 예. 많이 있습니다.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샀는데 네. 와 이거 하나 있었으면 진짜 인기 짱이었는데 건전지를 옆에다 넣을 수 있어요. 이거 이렇게 열면 여기다 이제 건전지를 넣은 거야. 이렇게 해갖고 딱 닫아서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이게 하,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보지 않으세요? 이거 오토리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잠깐만 진짜 느낌이 좀 다른데? 골치 아픈 사연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물건들이 어느덧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받으며 버림받는 시대가 됐지만 여전히 낡은 물건을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 열심히 하시네. 이걸 수리하러 왔습니다. 시티프레이 그거 하고 여기서 CD가 안 나와. 나도 안 나. 수리가 되셨습니까? 되죠. 이 신의 손으로 좀 고쳐주십시오. 5년 전에 뭘 고치려고 힘내다가 저만 못 고친데 그냥 물어만 보러 들어온 거지. 여기 와서 그냥 바로 고쳐지는 거야. 이젠 부품도 구하지 못하는 나이든 전자제품들. 툭탁툭탁 손보시는가 싶더니 어이구 벌써 다 고치신 거예요? 아우 대단하시네요.